갑질이 와요. 블루빌 같은데. 블루길 같아. 어, 붕어다. 와, 첫 순대 붕어야. 드디어 입질 왔어. 오케이. 여봐. 뭐 나오잖아요. 울린다. 우와, 또 붕어다. 오이, 뭐야, 이거. 와, 형들. 오이, 뭐야. 하지 말래. 에? 발판 없이 좀 뒤에만 치 앉아서 하면 돼. 뭐 좀 나옵니까?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. 자, 여기가 아버지 자리. 오늘도 삼부자 동출인데, 아, 아침만 잠깐 하고 갈 거예요. 아, 여기 산 바로 밑에, 아,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. 저는 오늘 여기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맹탕이네요, 맹탕. 또 안개가 심해가지고, 긴데 안 되겠고, 짧은데 먼저 패고, 지금 형님이랑 아버지 자리는 수초가 좀 있고, 제자리는 맹탕. 아, 해보자 또. 시작해보자. 자, 오늘은 짧은데 위주로 해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아, 오늘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먼저 먹고. 물도 안 끓었는데 내버려. 자, 오늘 미끼는 커피. 커피에다 재워놓은 옥수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글루텐이랑 같이 할 건데, 일단 요 커피에다 재워놓은 옥수수를 한번 써가지고 한번 볼게요, 반응을. 아버지 오늘 뜨세요. 먼저 뜨세요. 내가 떠드릴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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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퍼졌어. 내가 이거 해놓고 람 저거 하니라고. 국물. 자, 국물. 조금만요, 국물. 조금만. 나는 국물 더 약간 빼가 안 많이 줘. 아. 그날은 낚시를 제가 했을 때 긴 데만 쫙 널었는데, 오늘은 긴 거 극단적으로 짧은 거, 긴 거 극단적으로 짧은 거,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. 지금 어느 수심쯤에서 고기가 나올지를 모르니까. 입질이 와요. 블루길 같은데. 블루길 같아. 어, 붕어다. 와, 첫 순대 붕어야. 와우. 첫 수가 붕어가 나타났다. 야, 짧은 데 나오네. 3위칸 형님들. 야, 첫 수 나왔습니다. 역시 짧은 데를 같이 써야 돼, 여기는. 좋았어. 한 7치 되는데 손맛 좋네 아주. 짠짜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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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! 짠짜잔! 블루길만 잡고 있는 아빠 약올리기. 또 입질이 오는디. 좀만 더 올려보지. 좀만 더 와보지.
걸었다. 우와, 뭐 또 붕어인데? 아싸! 두 마리째. 와, 이거 쬐까는 게 버티는 거 봐, 안 나오려고. 딴따단! 딴따단! 자, 짧은 데에다가 글루텐도 좀 집어넣어야 되니까 어분 글루텐을 한 100cc만 만들어 보자. 조금 딱딱하게. 자, 형님들, 낚싯대 대편성 끝났습니다. 아, 총 11대 편성했는데 각이 좁아요. 한 몇 도나 될까요? 한 50도? 50도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폈냐면 짧은 거 긴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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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은 거 이런 식으로 완전히 톱니바퀴 단차를 한 1m 이상 그렇게 나게, 거리가 차이가 나게 그렇게 편성을 해봤고, 수심이 여기가 포크레인이 준설을 할 때 딱 긁어가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파고 나간다 봐요. 수심이 거의 비슷해요. 다 1m 50 이상이고 요 바로 앞에,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녀석만 한 1m 10, 20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붕어를 한 두 마리 낚아놨고, 미끼는 여기 지금 옥수수 쓰고 남은 거를 커피에다가 재워놨거든요. 냄새가 굉장히 좋은데 요 놈하고 옥수수 어분 글루텐 이렇게 해가지고 보쌈도 넣어놓고 글루텐만도 넣어놓고 또 옥수수만도 넣어놓고 그런 식으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낚싯대는 1.6칸부터 가장 길게 무전부패 대물 때 5.6칸. 근데 여기가 지금 해보니까 장대에는 입질이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. 와봤자 블루기나 어쩌다 한 번씩 오고, 짧은 데에서 붕어가 잘 나오길래 지금 오늘은 짧은 데를 좀 많이 펴봤고, 아무튼 화이팅 해서 재미난 모습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야, 하나 아쉬운 거는 여기 바로 여기도 도로인데 저 뒤에가 고속도로예요. 아따, 형아 뭐 입질 왔는갑다. 쪼고 있네. 헛빵. 아무튼 차 소음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.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화이팅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오케이. 어? 뭔가 입질이 지금 3.4칸에서 입질이 왔는데 뭔가 블루길이 아닐 것 같다는 약간 그런 느낌? 아까 붕어도 저러더라고요. 살짝 하다가 오케이, 붕어다. 이게 붕어 입질이 다 이런 식으로 오네. 와, 뭐 쬐까는 것이 지구력이 왜 이렇게 좋아. 오짜, 세 마리째. 딴따단! 딴따단! 사이즈 조금 커졌네요. 나온다! 글쎄, 조그만한 게 겁나 지구력이 좋다는 게. 아버지 한수. 여기 한번 봐봐. 됐어. 뭐가 저렇게 계속. 오! 걸렸다! 아싸! 아싸! 아, 나 이거 붕어가 아닌 줄 알았는데 붕어네? 딴따단! 그렇지! 걸었다! 오케이! 한 마리 추가! 와, 나 쬐까는 게 힘이 이렇게 좋다고? 딴따단! 딴따단! 아, 좋아! 이제 8치다! 와, 이게 바늘이 이렇게 박히는데. 야, 형님들 또 한 마리. 지금 3칸대 라인에서 입질이 계속 오니까 아주 짧은 데를 접어버리고 3,4를 하나 더 추가를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, 지금. 자, 한 마리 추가. 나이스. 왔다, 힘 좋다.
뭐 힘이 이렇게 좋냐, 직관한 게? 야, 붕어가 힘이 엄청 좋네요. 지금 이런 게 주종인데, 자, 잣대로 한번 재보자. 이게 지금 몇 센치냐? 23cm 붕어가 주종으로 나오고 있어요. 7치. 야, 진짜 가을 날씨다. 가을 날씨. 시원한 가을 날씨야. 나이스! 와, 딱 아주 그냥 채라고 기다리고 있네. 전부 이 사이즈네. 이게 지금 수심대가 제가 키가 180이니까 딱 제 키만큼 나오네요. 거기에다가 찌 추가해야 되니까 2m. 2m권에서 입질이 잘 옵니다. 2m권에서. 아싸! 딴따단! 야, 지금 초근접 카메라를 3.2칸, 가장 입질이 많이 왔었던 3.2칸에다 고정을 시켜놓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그 옆에 38에 나오네요. 확실히 애들 키우면 애들도 부모를 따라하고 부모도 애들을 따라하고 저만 그런 건지 지금 아버지한테 고기 자랑친다고 딴따단 요게 저희 막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다 그리고 나면 지 다 그림 다 그렸다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딴따단 이러거든요. 그걸 지금 제가 따라하고 있네요. 들려 입질 왔어. 오케이. 여봐. 뭐 나오잖아요. 여봐. 제일 큰 거 나왔잖아 오늘. 아싸. 오 예. 집에 안 가. 집에 안 가. 더 잡을 거야. 야, 그래도 한 마리 나오는구나. 우야야야야야야야. 와, 형님들 한 마리 나왔어요. 바로 앞에 이 몇 칸이냐? 2.8칸이면 2.8칸. 찌가 꿈질꿈질 하다가 샥 내려가길래 블루길인가 하고 있는데 사 올리네요. 야, 타작 바늘인데 간신히 걸렸어 지금 주댕이에. 야, 보세요. 이 타작 바늘 살짝 걸렸죠? 이거 좀만 더 세게 쳤으면은 얘도 주댕이 날아갔을 것 같은데. 또 한다. 또 왔다. 올린다. 우와, 또 붕어다. 오이, 뭐야, 이거. 와, 형들. 오이, 뭐야. 뭔 힘이 이렇게 세게 쬐깔한 것 같은데. 오, 예, 와, 타. 오, 예. 와, 이거, 뜰채 대야 건데, 반항이 심해갖고. 아, 회의했단가? 붕어도 겁나 이뻐. 와, 이것 봐. 아빠, 얘는 9치야. 얘는 더 커. 와, 이제 붕어, 이쁜 것들 나오네. 와, 형님들, 지금, 2.6, 2.8칸?
짧은 데인데 9시까지 나오네요. 와, 재밌다. 갑자기 재밌어지네. 엄청 졸려가지고 막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. 야, 한 마리 잡았습니다. 9시까지. 이제 월척 가자. 월척 가자. 와,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, 진짜. 좀 있으면 이제 해가 나올 것 같은데, 그 안에 저는 철수를 합니다. 해가 안 들치네요, 아침부터 지금까지.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어, 지금. 입질이 살아나고 있어요. 근데 뭐가 예민하다? 응? 오케이! 와, 우와, 이거 뭐야? 오, 야. 야, 너 뭐냐? 와, 힘이 엄청 좋네. 오, 차차차. 와, 바로 뒤에 나무가 있어 걸리구나. 야, 형님들 재밌습니다. 빨리 또 해볼게요. 이 뭐야? 갑자기 낚시가 잘 돼? 야, 오후 2시쯤 되니까 또 무네. 희한하게. 11시 넘어가면서 입질 딱 끊겼었는데. 저는 이제 장대 팔아서 장대를 많이 쓰는데. 오와, 여기도 나온다. 와, 이거 뭐야? 와, 대 쬐깐한데 힘이 되게 세네. 오샤. 와, 이 형님들. 와, 따 이거 재밌네요. 좋아, 좋아, 아주 재밌어. 어, 잡았어? 아, 우리 잡았다. 오호. 잡았다, 잡았다. 확실히 고기가 들어왔구만. 글루텐으로 잡은 거야? 와, 그래? 오, 좋구만. 어허. 어허. 자, 형님들. 오늘 낚시는 이대로 마감하겠습니다. 지금 원래 계획이 1시 반에 철수해가지고 집으로 복귀하는 거였는데, 딱 그쯤 해가지고 맨 우측에 짧은 데에서 연거푸 8치, 9치, 또 한 번 38칸에서 8치, 그렇게 연타로 3마리가 손맛을 보여줘가지고 1시간 더 연장 그랬었는데, 다행히 아버지께서도 9치급 붕어를 한 마리 낚으셨어요, 그 연장 타이밍에. 그래서 굉장히 오늘 낚시가 굉장히 흡족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고, 이제는 해가 나옵니다. 지금 해가 들치고 점점 이제 나올 건데, 이제부터 한 달씩 접어가지고 낚시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지금 입질 시간대가 오전 시간이 가장 좋았고, 그 다음에 2시 가까우면서부터 또 한번 살아나는 것 같아요. 여기 저수지가 조항이 언제까지 이렇게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, 나중에 혹시 기회 돼가지고 한 번 더 찾아오면은 그때는 월척을 꼭 만나는 걸로 하고, 오늘 낚시는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우리 형님들도 가을 시즌 손맛 많이 보시고,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또 술 많이 드시고 이러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가을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